오늘 관음성지 영도 백년사 법당을 내가 오자마자 참배를 하니까 전망은 뭐 이 세상에서 백년사보다 더 좋은 전망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툭 터지고 시원하고 아주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께서 열흘 동안 원력을 세우셔서 관음성전 세업당을 이렇게 세워서 머지않아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정말 그동안 뭐 많은 전각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영업하게 잘 아주 여러 곳에서 표현했듯이 아주 아름답게 잘 그 법당을 지었습니다. 참 환희심이 납니다. 이 모두는 스님의 이끌어줌도 있겠지만은 스님이 아무리 이끌어준다 하더라도 신도님들이 원력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없었다면은 어찌 이런 좋은 불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 어느 법당이 됐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어느 법당이 됐든지 정성스럽게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여러분들의 뜨거운 신심과 정성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는 관음성지로서 법당도 이제 관음대성전입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지금 500일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인연과 그 공덕과 그 위실력을 우리가 아무리 깊이 이해하고 널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범부 중생들의 마음과 우리 범부 중생들의 표현으로는 관세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자비와 그 위실력을 결코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높고 깊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는 그 표상으로서 훌륭한 법당을 지어서 또 관세음보살을 이제 모시게 되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든든한 의지처가 생기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행을 더욱 돈독히 하고 더욱 튼튼하게 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스며들어서 또 우리 막 우리가 맞이한 새해 백호의 기상과 같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신도님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울러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의 훌륭한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과 위대한 성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옛 사람들은 점철 성검이라 이랬습니다. 이건 영단 1, 2위 점철 성검이라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신령스러운 영약의 그 덩어리가 하나의 작은 알맹이지만은 그것이 무쇠 닿기만 하면은 그 무쇠 덩어리가 전부 황금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단 1, 2위 점철성검이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과 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위실력을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의지해서 신행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지혜와 자비의 이치가 우리 마음에 녹아든 것이 영단 1, 2위 점철성검이라 신령스러운 영약의 한 덩어리가 큰 무쇠 덩어리에 닿기만 하면은 그 무쇠 덩어리가 바로 황금으로 변하는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고 사는 일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모두가 무쇠 덩어리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아무런 성인의 영험과 성인의 그 가르침과 성인의 지혜와 자비의 그 영단 1, 2위 없는 것과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것과의 차이는 같은 무쇠가 황금으로 이루는 것과 그 녹슨 무쇠 덩어리로 그냥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관음기도를 드리고 108 참회를 하고 또 관세음보살의 그 높고 넓은 그 지혜를 우리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신령스러운 영약의 한 덩어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점을 찍어 무쇠로 있던 우리 영혼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러한 길을 이렇게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은 우리가 흔히 여러 곳에서 화엄경이나 능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여러 대승경전에서 많이 소개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법화경, 묘법열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 25번째 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어요. 그 보문품을 우리가 그냥 보문품 이렇게 부르고 또 혹은 관음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 하나만을 떼서 관음경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경전의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문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진이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이런 말을 여쭙니다. 세존의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관세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잘 관찰하는 보살이다. 관세음, 관할 관자, 세상 세자, 소리음자. 세상의 소리, 우리 세상의 중생들의 바라는 그 음성을 관세음보살님은 잘 관찰하는 보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이걸 이제 세존께 이제 무진이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과 그리고 여러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야, 만약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고뇌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럴 때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성인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를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했듯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일심으로 정말 아무 잡념 없이 일심 칭령할 것 같은 관세음보살이 즉시 관기 음성이라, 곧바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음성을 잘 관찰하고 그 부르는 음성 속에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왜 부르는가, 굳이 우리 자식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취직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단순하게 부르기만 해도, 아, 저 중생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저 중생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부르는 사람마다 바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설사 우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낱낱이 다른 것을 전부 관찰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취시켜주느니라, 이득해탈하느니라, 성취시켜줍니다. 첫마디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이 첫마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이들은 그 뭐 자기의 소망을 써가지고 부처님 탁자 위에 높이도 하고 경전 위에 얹기도 하고, 또 속으로 관세음보살은 부르지 않고 뭐 우리 자식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또 진학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별별 각자 소망을 전부 속으로 다 그 외우고 있어요. 외우라는 관세음보살은 안 외우고 자기 소망만 갖다가 자꾸 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고 하지만은 관세음보살에게 그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마음 가지고 일심칭명하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 그거 다 알아. 낱낱이 안다고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거 뭐 설명해서 알기로 하면 무슨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관기음성이라, 관세음보살은 우리들의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 소리마다 사람 사람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다 관찰해 가지고서 즉득해탈이라, 곧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부처님께서 첫마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생각할 바는, 소망이 있어서 절에 와서 기도를 올리지만은 일단 법당에 들어오면 소망을 깡그리 잊어버려야 돼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죠 일념이 되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다. 물론 소망 때문에 오셨지, 하지만은 법당에 딱 들어오고 또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한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소망을 다 잊어버려야 돼. 내가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가,
부르는 목적이 뭔가 이것마저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일심으로 부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 뭐 생각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살 마음에 꼭 염두에 두도록 가르쳤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부연해서 야교지시 관세음보살 명자는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록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설사 큰 불에 떠내려가더라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 같으면 결국 얕은 곳으로 가게 돼 있고 또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은유리 자그마노 온갖 금은 보화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먼 무인도로 가서 금은 보화를 구하려고 할 때 아주 회오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를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을 것 같으면은 곧 그 액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한다. 하면서 온갖 그런 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전부 해탈시켜주는 여기는 즉득 해탈 그랬어요. 바로 해탈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기도하는 데 보니까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이름을 쓰는데 3000번을 쓰는데 나무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그랬어요. 그 관세음보살의 특징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참 잘했어. 구고구난이야.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준다.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관세음보살 아주 그 요약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세서생생의 원력이고 또 관세음보살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특히 이러한 그 백년사는 일찍부터 관음도량으로 소문나 있고 특히 이번에는 큰 아주 훌륭한 번듯한 어디에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그 법당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원력과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명실상부한 과연 기도 도량이 돼서 더욱 아주 왕성한 관음 신앙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탐진치 삼도 우리가 살다 보면 탐욕이 많죠. 스스로도 알아요. 탐욕이 많은 걸. 이건 나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사람에 대한 욕심, 뭐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건 내 분이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이것은 내 인연이 아닌데, 정말 이건 내 복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중생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이건 결코 내 영향이 아니고 내 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복이 아닌데도 과분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과분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과분한 재산을 얻으려고 하고 뭐 사람 이상 누구나 다 그렇죠. 스스로 알아요. 알 때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것인가. 정말 과분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욕심을 낼 때는 반드시 화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또 욕심을 부리는 게 또한 사람이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바로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저절로 그 욕심에 불탄 불꽃이 저절로 사그라들고 말하자면 소태가
물을 끓이는데 물이 불불 끓습니다. 욕실에 물이 그렇게 사정없이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 불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을 싹 빼내는 거예요. 손 밑에 타고 있는 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그 물은 끓지 않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식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끓는 물에다 물 한 바가지 더 붓는 수가 있어요. 또 더 붓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잠깐만 기다리면 또 끓기 시작해. 여러분들 뭐 모두 주부 구단들이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빼내라. 근본적으로 불을 빼내는 공부를 하고 불을 빼내는 그 지혜를 활용을 해야지 물을 한 바가지 더 보면 금방은 잠잠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또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불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관음경에 의하면 불을 빼내는 것과 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철로 잠재워지고 그래서 내 분과 내 복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뿐만 아니고 분노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화살이 날아가죠. 살다 보면 뭐 얼마나 우리가 화날 일이 많습니까? 참 화날 일이 많아요.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나라에 정치하는 일이라든지 그 뉴스를 보고도 그냥 화가 나죠.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만을 잘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국민들의 심성까지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정치거든요. 한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돈만 잔뜩 벌어다 주고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마주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다 온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설사 젊게 벌어오더라도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고 서로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정이 흐르는, 화목이 흐르는 그런 그 가정이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가치 있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그 돈만 많이 벌어오고 집안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가지고 서로 꼴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들어가기도 싫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그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정치도 그렇게 좀 해야 할 텐데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손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공정하게 따져서 하면 괜찮겠지만은 공정하게 따지도 않는 거예요. 전부 개개인의 입장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유리하지 않을 것인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개인의 입장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정책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듯이 한 가정도 돈을 설사 적게 벌어와도 가정이 화목하고 그저 화기애애하고 화기가 그냥 넘치고 그게 얼른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들 보고 싶고 자식들 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서로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그 가정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가정입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도 그렇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그렇고, 한 사찰을 다스리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은, 최소한 먹고 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그런 것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사람의 감정을 평화롭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가장과 그런 정치인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고 훌륭한 가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 화가 날 때, 어리석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어리석고 화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길이다. 그럼 여기 나가다가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욕 대신에 관세음보살이 나가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에 화살이 나가고 총알이 나가고 칼이 나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은 또 관세음보살을 믿고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은 총알이 나가고 화살이 나가고 칼이 나가고 욕설이 나가는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나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훌륭한 치료법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단일립이 점철성금이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령스러운 영약, 한 덩어리가 저 무쇠, 큰 무쇠에 닿기만 하면 금을 이루는 것 같다. 황금을 이루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면요, 부처님을 모르고 관세음보살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은 그야말로 무쇠 덩어리로 그냥 사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관세음보살의 내용이, 부처님의 그 이러한 설법이 그야말로 신령스러운 영약이 되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영약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사는 무쇠 덩어리로 살 텐데 황금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 바뀌어 버립니다.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또 실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만 하면은 그야말로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의 그한한 말씀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무쇠를 황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물들고 황폐해진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아주 청정불국토로 만들기도 하고 범부를 전환시켜가지고 성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되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을 향해서 화난 일이 있다고 화난 대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저쪽에서는 또 그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화난 대로 표현해버리면 가족끼리나 이웃끼리나 세상에 살다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신령스러운 영향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러본다면 재앙이 변화해서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이 그렇게 해놨어요. 변제위복이라 재앙이 변해가지고 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야. 불교는 이런 일이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리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재앙이 될 것이 말하자면 불법이라고 하는 이 신령스러운 영약이 들어가지고 복으로 변화시켜버려. 법문 노릇을 할 것을 성인으로 되고 물들고 더럽고 때묻은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 아주 청정하게 만든다. 무쇠가 변해서 황금이 되듯이 이렇게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구제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자녀를 얻는 문제, 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한 까닭에 중생들은 다 응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이름을 잘 받아가지라. 무진이야, 무진이 보살이야. 예컨대 만약에 어떤 사람이 62억 황황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의 명자를 가지는 것하고, 또 이것을 그 가지는데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예, 가지고, 또 62억 황황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들에게 공양 올리고 음식으로 제공하고 의복과 와구와 탕약 이러한 것으로 제공한다 하자, 그만치 오랜 세월 많고 많은 보살들에게 불공을 올렸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진이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죠. 그렇게 그 말할 것도 없죠. 62억 명의 보살들에게 뭐 지장보살이나 그 외 다른 많은 보살들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공덕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한데 여기에 이제 표현하기를, 만약에 시선남자 선생님이 그렇게 공덕이 많은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가지서 한순간만이라도 내지 일시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할 것 같으면 이 두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62억 한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보살들을 외우고 공양하고 이 몸이 다하도록 공양 뭐 공경하고 음식과 의복과 탕약과 와구 잠자리,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다 그렇게 공양 올리는 사람과 한순간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예배 공양하는 이 두 사람이 그 사람 두 사람의 복덕이 정등무이라 그랬어요. 똑같아가지고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대단한 참 비교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천만억급에 불과 궁진이니 그 다 그 복을 다 할 수 없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가질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한량 없고 가해 없는 복덕의 이익이 있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떤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비교를 해놨습니다. 관세음보살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을 한순간만이라도 일심으로 부른 것하고 62억 한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들을 이름을 부르고 공양 올리고 그것도 이 몸이 다할 때까지 하는 것하고 복이 정등무이라 똑같아가지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뭐 당연히 우리는 뭐 두 말할 것 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딴 보살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백년사에서 일찍이 이러한 도량에 본래 그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은 이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에 관세음보살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뭐 보타락가사이라든지 저기 중국에 가도 관음도량 보타락가사인 섬이거든요. 영도섬처럼 딱 그렇게 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까우니까 차로 오지만 거기는 중국의 관음도량을 제가 가봤는데 상해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가요. 그런 곳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 전 섬이 관음도량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절 한 반 정도는 그 섬에 다 있어요. 언제 저기 스님 모시고 요즘은 아직 교통이 좋아요. 상해 가가지고 상해에서 이제 배 타고 그 관음도량 가가지고 친견하고 이제 돌아오면 한 3박 4일이나 하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거리입니다. 그 마치 이제 또 배도 아주 요즘은 뭐 좋아져가지고, 성지순례 하기 좋아요. 언제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은 중국 천지에 13억 인구, 전부 뭐 거의 불자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 기도하러 많이 오는지, 예,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올리고 하는 그런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아주 그 잘 알고 제대로 이제 실천하는 그런 그, 입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보살과의 그 공덕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종종 변화신 해가지고 이 무진이 보살이 백불나기를 세존시여 관세음보살이 이 사바세계 어떤 방법으로 관세음보살이 논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합니까?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쓰시는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무진이 보살이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만약에 어떤 국토 중생이 응리 불신으로 득도자는 관세음 보살이 직현 불신하여 이 설법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의 몸으로서 꼭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설법해서 그를 제도해준다 그랬어요. 관세음보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야 나는 된다. 이런 또 온고집정이 중생이 또 있어요. 꼭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그를 위해서 설법해서 그 사람을 제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요 이미 성불하신 지 오래요. 아주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정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이런 모습도 나타내고 저런 모습도 나타내고 여러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에 그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럴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늘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이 아 나에게는 저분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이다. 속썩이고 애먹이는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관세음보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를 오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발심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관세음보살도 알게 됐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그 사람 인생이야. 그 사람 인생이라고. 근데 나에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에 오게 됐고 불교라고 하는 세계를 알게 됐고 관세음보살을 알게 됐으니 나에게는 그야말로 천하에 가장 그 은혜가 깊은 관세음보살이며 이런 이 이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람 사는 꼴을 가만히 보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 같지 않은 거야. 사는 꼴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틀립니다. 그건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을 만나게 됐고 절에 오게 됐고 불교라고 하는 세계를 접하게 되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디 내 모르는데 어디 가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알 테니 어디 있습니다. 또 과거생에 또 미래생에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추적해가면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끝까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산다 성취더라도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야.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불법을 만났으니 그것만으로 나에게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응당이 벽지불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해서 제도하고, 성문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설법해서 제도하고, 범왕신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응당이 범왕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하고, 재석의 몸, 그 다음에 자제천신의 몸, 대자제천신의 몸, 또 대장군신의 몸, 그 다음에 뭐 비사문천왕의 몸, 소왕의 몸, 대왕의 몸, 거사의 몸, 또 재관, 관리들, 이런 이들의 몸, 또 바라문의 몸, 그 다음에 비구의 몸, 비군의 몸, 우바세의 몸, 우바이의 몸,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서 꼭 제도될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한다. 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분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또 분녀의 몸을 나타내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설법해서 사람들을 제도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동남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내가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한다. 심지어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들바와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이러한 어떤 동물이나 어떤 뭐 귀신이나 이러한 것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러한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해서 그 사람들을 제도한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해서 가지가지 형상으로서 세상에 논인다. 세상에 논이면서 중생들을 해탈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내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알고 보면은 어떤 누구도 관세음보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 아무 관계 없이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수양을 위한 것이고 나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나를 사람되게 하는 그런 그 방편으로서 관세음보살이 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야말로 중생의 마음, 저 무쇠덩어리와 같이 고집불통의 마음이 영단 일립이 점철성금이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러한 그 가르침, 이러한 이치가 내 마음 속에 녹아들어서 무쇠같이 미련하고 고집불통의 마음은 아주 부들부들하게 되고, 심지어 아주 고결한 마음, 성스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황금, 그 신령스러운 한 덩어리의 그 영약이 무쇠를 황금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들 중생 정말 못나고 어리석고 탐욕 많고 화잘내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성인의 마음으로 비유하자면 황금과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가르침이 불교이고 부처님이요 또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불교 공부 많이 하시고 불교 책 많이 읽으시고 또 아까 참회문을 읽을 때 나도 저 방에서 같이 따라서 읽었습니다만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참 참회문 읽는 소리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아주 참 좋게 들렸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하고 달라진 그런 그 마음을 쓴다면 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나아가서
세상이 모두가 정말 바람직한 그런 세상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기도의 힘을 계속해서 금년에는 더 활기차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저 새로운 아름다운 법당에 불상도 모시고 단창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의지처, 영원한 기도처가 되고 그것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의지하는 곳, 기도하는 곳 기쁘거나 슬프거나 와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평생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그 법당으로 남겨지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오늘 법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